국가에서 소유한 공누비가 있고 개인이 소유한 사누비가 있어요. 공누비는 관청 같은 데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관청에서 먹고 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네. 자기 집이 있어요. 아. 출퇴근을 해요. 와. 출퇴근하는 노비. 놀랍죠? 당연히 네.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우와. 장영실. 오. 노비였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 공노비였어요. 공노비였는데 재능을 인정받아서 명나라 유학까지 갔다 오고 세종한테 발탁이 되어가지고 자격루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서 관직까지 가는 이런 아주 입지전적인 공노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공무원이죠. 와. 좀 더 재밌는 얘기로 가볼까요? 춘향전. 춘향전 어때요? 춘향의 신분은 뭐죠? 그 공기녀. 그걸 관기라고 해요. 관기녀. 관청에 소속된 기녀인데 이 관기의 신분은 관노 공노비예요. 공노비였던 춘향이와 양반집 아들이었던 이몽룡 사이의 러브스토리가 춘향전이고 특히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극복한 미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이 춘향전을 재미없게 만들어 드리죠. 자, 변압도가 춘향이한테 수첩을 들라고 요구했다가 싫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춘향이를 막 못 살게 굴었다가 나중에 벌을 받는 이런 스토리잖아요. 변압도를 위해서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변압도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사랑을 강요한 죄. 아, 그거는 죄가 돼요. 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욕먹을 죄는 아니죠.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사랑한 죄예요. 짝사랑 죄는 아니잖아, 이거군요. 변압도는 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정작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거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치자면 이몽룡이... 네. 왜? 왜요? 보세요. 변압도는 지방관입니다. 변압도가 관기인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의 임무를 다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명령을 했으니까 춘향이는 그걸 거절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변압도는 관기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싫으면 관둬? 이러면은 이건 관리가 아니죠.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처벌을 한 거예요. 변압도는 자기가 할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 법으로 보면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이몽룡이에요. 왜? 사랑한 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죄. 이몽룡은 자기가 지방관도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가 지방관이지. 근데 아빠 찬스를 써서 관기한테 손을 댄 거예요. 관기는 관의 소유물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사랑인 죄가 없으니 이몽룡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몽룡을 한번 좀 구해봅시다. 이몽룡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남원을 떠날 때 아버지한테 사실을 고하고 제가 이 여인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다가 관청에 납부하고 춘향이를 관기의 그 장부에서 지우고 그리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첩이 돼요. 관기기 때문에. 이것이 이몽룡이 할 수 있는 최선인데 이몽룡은 기다려 그러고 간 거예요. 나쁜 놈이네. 그렇죠. 가렴치한 놈.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하고 자기 집 돈 안 쓰려고 하고 그냥 아우 좀 찌질한 사람이었네요. 공노비에는 관기 같은 것도 있다. 관노, 공노비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세종대왕. 오늘 세종대왕 많이 나오시네요. 네. 좋아요,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좋죠. 근데 이건 세종대왕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지? 네, 세종대왕 임금이 되셨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의 장모와 처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떵떵거리면서 피바람이 있어요. 왜요? 왜죠? 태종이 죽고 세종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태종이 살아있을 때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물려줘놓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감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세종이 아니라 세종의 장인이었어요. 심온이라고 하는 사위가 왕이 되면서 동시에 영의정이 되고 그러면서 중국 가는 사신이 돼요.
세 가지 경사가 났다고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시몬이 명나라로 출발하는 그날 서울 도성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시몬을 배웅하는데 나가는 바람에. 이걸 보고 태종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몬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바로 붙잡아다가 서울로 압송해서 죽여버렸어요. 영모. 영모의 현미를 씌워서 사돈집을 아주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종의 장모는 관노를 만들고 처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종의 왕비의 여동생들 역시 관노를 만들어요. 세종이 왕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런 반도 말을 못해요. 효자라서 정말 세종이 답답할 정도로 아버지의 이 처분을 그냥 받았습니다. 아이고.